예, 핵심 2번이고요. 우리 연립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 연립 방정식 생각하시면 어떤 거 떠오르시나요? 예, 우선은 미지수가 두 개가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요. 두개 이상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예,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방정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립 방정식은 예, 두 개의 지금 방정식을 갖고 있어야 풀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사용하는 방법은 소거법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미지수를 없애서 나머지 하나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구한 값으로 다시 대입을 해서 예, 전체적으로 마지막 아까 전 소거했던 미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연립 방정식의 예,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죠. 우선 전체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을 미지수가 한 개인 연립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계산한다 그런 얘기고요. 예를 들었을 때 그렇죠? 이런 예가 됩니다. 우선은 미지수가 두 개에서 x하고 y가 있고요. a 플러스 by는 0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정식은 cx 플러스 dy는 0이다. 이걸 전부 다 만족하는 거는 사실은 그죠? x 니꼴 y 니꼴 다 0이면 기본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조건인 경우에는. 그거 말고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죠. 하나는 예, 가감법. 무슨 얘기냐면 연립 방정식 그두 개를 예, 더하고 또는 빼겠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대입법. 어떤 건가 있나요?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거. y를 또는 x를 이렇게 x는 해서 y의 식으로 또는 y는 해서 x의 식으로 변환한 다음에 예, 두 번째 방정식에 x에 또는 y에 대입을 하는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이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죠? x 플러스 y는 이꼴 7이다. 2x 마이너스 y는 이꼴 2인 이두 개의 식에서 가감법이라는 거는 그죠? 더해주시거나 또 빼거나 하면 되는 걸 우리가 가감법이라고 하죠. 지금 형태에서 봤을 때는 예, 그대로 더해주시면 y가 미지수가 소거가 되니까 예, 그대로 적용 더해주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죠. 더했을 경우에는 3x 없어지고 없어지고 더했을 땐 9. 3x는 9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답은 x는 이꼴 3이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예, 가장 편하신데 여러분들 눈에 띄는 그 등, 방정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y 값도 그대로 4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그죠? 2번에서 y를 그죠? y는 2x-2로 변환한 다음에 y 값을 그죠? 제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서 그대로 계산하셔도 답은 동일합니다. 어떤 걸 하셔도 예, 답은 동일하고요. 여러분들은 제일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아마 뭐 나중에 뭐 미지수가 3개 이렇게 되면 그때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하는 방법은 항상 미지수가 2개의 지금 가감법과 대입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한번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립방정식 2x 플러스 4y 이꼴 1이다 하고 두 번째 식 x-2y는 4에서 x와 y의 해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뭐다 적어놓고 계산하죠. 2x 그다음에 플러스 3y는 1이다. 그다음에 x-2y는 예, 요게 4네요. 저 같은 경우는요, 가감법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딱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하면 크게, 예, 어려움 없이 풀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예, 연립해서 빼는 걸로 계산을 하죠. 우선 두 개는 없어져서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 3, y는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2는 4, 예, y죠. 그리고 1, 마이너스, 예, 8이 되네요. 그래서 뒤에 상수는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요 뒤에는, 여기 y항은 7, 예, y는 마이너스 7. 결국 답은 뭐가 되나요?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 그래서 3,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4. 없어지고요. 남는 거 x는 그죠? x는 그대로 그냥 2만 남죠. 그래서 답은 예, 2, y는 마이너스 1 해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예제 2번이고요. 연립방정식 2x 플러스 y는 6이고 4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8의 해를 해가 x 플러스 ay는 마이너스 7을 만족할 때 그렇죠? 상수 a를 구하라는 겁니다. 뭐 이건 뭐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두 번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는 6이다.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8이다. 예. 여기다 우리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예, 가감법 하기 편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감해서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니까 그대로 얘는 더해주시면 되죠. 예, 더할 겁니다. 3이 6x 플러스 4y가 있고 4x가 있고요. 요거는 3y 마이너스 3y니까 없어졌고요. 3, 6, 18에 그대로 마이너스 8이니까 얘는 10이 되고요. 요거 두 개는 예, 10x는 10이니까 그죠? x는 1이 됩니다. x는 1이고요. 이거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4가 됐고요. 1로 넘기면 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플러스 y는 예, 4가 되네요. 문제에서는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저 요 예,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x는 1이었고요. 그 다음에 a, y는 4 곱하기 돼 있는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 7이니까 그렇죠? 얘를 1로 넘기면 a, 4a는 예, 마이너스 8 그래서 딱 a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두 번 해달라는 문제니까 그렇게 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좀 문제 자체가 좀 길긴 했지만요. 다음은 예제 3번이고요. 연립방정식 ax 플러스 by는 6이다. bx 마이너스 2y는 예, 마이너스 2이다. 여기에 해가 x는 2고 y는 마이너스 1일 때 예, 적혀있지 않은 저 ab 상수 값을 합을 구하라. 우선은 다 해를 방정식 안에 다 대입을 해야 되겠네요. a가 x가 2니까 그죠? 2a가 되고요. 플러스 예,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되고요. 얘가 6이 되네요. 그 다음에 밑에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a하고 b하고 위치가 다르니까 그죠? 마이너스 1 y를 대입을 하고 그죠?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네요. 요게. 그리고 플러스 b는 예, 2 b가 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예. 이거 계산하려면 그죠? 우선은 요거 계산하면 요거가 그대로 예, a가 되네요. 예, 제가 좋아하는 가감법을 하면 여기가 2 곱하기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예,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두 개는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2는 4. 4, b가 되고요. 여기는 6에 플러스,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요. 2는 4. 하니까 얘는 10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5, b는 10. b는, 예,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입을 해볼까요? 요 두 번째 항에 대입을 하면 위에 거 하는 게 더 낫겠네요. 2a는 2a 플러스 예,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게 6이다. 요거는 전체 2고요. 넘어가면 4고 a는 결국 2가 되네요. 그래서 a는 2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 했으니까 예 그냥 답은 0이네요. 그래서 답은 우리 2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예제 4번이고요. 연립방정식 x는 2y-3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x-4y는 9를 풀기 위해서 우리 기억과 니은을 기억을 니은에 대입하여 x를 소거하였더니 예, ay는 18이 되더라. a를 구하라는 얘기죠. 뭐 문제에서 그대로
예, 풀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전체적으로 x는 예, 2y-3이고요. 그 다음에 3x-4y는 9다. 결국은 뭐 2항 정도만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대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3의 가로 곱하기 2y-3인 경우 마이너스 4, 예, y는 9더라. 그렇죠? 3, 2, 6, y고요. 3, 3은 9, 마이너스 4, y는 9고 이거를 1로 이항하면 그렇죠? 플러스 9고요. 두 개 계산하면 2y는 예, 이게 18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그렇죠? a가 그대로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 핵심 2 연립방정식이었습니다.